지리산 둘레길 3구간에 왔습니다. 원래는 그 이놀부터서 금계까지 22km 되는데요. 한 번에 그 힘들어서 탈 수 없어서 좀 나눠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마을에서 금계까지 약 한 10km 정도를 탈 예정입니다. 저도 멋진 펜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쉬었다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저기는 지금 포장도로에다가 오르막길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호박이에요? 호박이잖아요. 오이처럼 생겼는데? 아, 코스모스도 이제 벌써 가을을 다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다 져버렸네요. 예, 이제 눈에서 오면 지금 바로 금기를 갈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쟤들은 전번에 이곳에서 상황마을로 하산했거든요. 상황마을 다랭이 논이 이제 추수가 전부 다 끝나가지고 정말 좀 황량합니다. 뒤는 이제 사과가 주렁주렁이 열려가지고요, 곧 딱이 생겼는데 이쪽은 또 새롭게 또 꽃이 폈습니다. 둥그리역 쉼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뭐 청국장 막걸리도 팔고 계시는데, 우리 둥그리역 쉼터에서 제일 맛있는 특미 구절초 식혜입니다. 제 감기에도 좋고 속이 후련하니 소화도 잘 되고, 그 구절초 식혜는 무료로 팡팡 서비스 해드릴게요. 지금 쉼터에서 쉬고 이제 가는데요, 또 오르막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북이 등을 타고 넘던 고객길 둥굿제랍니다. 거북이 등을 닮아 이름 붙여진 둥굿제는 서쪽 지리산 만복대에 노을이 깔릴 때 동쪽 법화산 마루에 달이 떠올라 노을과 달빛이 어우러지는 고객길입니다. 경남 창원과 전북 상황마을의 경계가 되고 이놀장으로 갔던 길, 새색시와 꼬꼬마 타고 넘던 길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이가 드물지만 되살아난 고객길이 마을과 마을 그리고 사람을 이어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게와 버짐을 메고 건넜을 길을 이제는 배낭을 메고 등산객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랍니다. 둥굿제, 이곳 둥굿제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중앙리에 걸쳐 있고, 옛날에는 함양에서 제안제와 오도제, 둥굿제를 넘어 남원의 산내와 운봉으로 왕래하였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계단 이렇게 교체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 아유, 수고들 하십니다. 덕분에 편히 갑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저도 나무 계단으로 쭉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옆에는 조그만 늪도 있습니다. 예. 단풍이 이제 완전히 졌습니다. 들었네, 들었어. 둘레길 오시는 분들 옷도 단풍이 들었고요. 저 호도 5,000원 무인 판매대가 있습니다. 지금 호도만 팔고 있습니다. 호도만 개시를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 지역이라서 둘레길 진입하고 위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곳은 저 낯익은 지리산 여러 봉우리와 포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 하봉, 중봉, 천왕봉, 제석봉, 장터목, 연화봉, 촛대봉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마을 내려온 내내 천왕봉을 좀 마주할 수 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둘레길 걷는 우리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있어도 농작물은 절대
만지거나 손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뒤에서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농민들 너무나 고생하시는데요. 예. 아, 출사를 나오셨는가 봅니다. 장미가 아주 곱게 폈습니다, 지금. 장미는 피어 아직 있구나. 지리산 천왕봉이 제일 잘 보이는 웅골농원, 청결하네요. 예, 달고 맛있는 홍시, 웅골농장의 아이스 홍시를, 아, 기가 막히게 얼었습니다. 우선 꼭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안 녹으시면 안 됩니다. 양심껏. 출발! 창업할 장산나무, 길을 받으면서, 네, 여기서 오시면요, 당산 나무 밑에 있는 곳, 스태프에서 꼭 인증샷. 네. 네, 이거 당산 나무 밑에서 본 천왕봉이 또 진짜 멋지게 보입니다. 아, 이쪽 당산 나무 길을 받아가지고요, 내년에도 모든 것이 성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원 산촌 생태마을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저 뒤쪽에 꽃감이 기가 막히게 지금 널려있네요. 예. 명차입니다. 명차. 계속 명차. 네, 지산이 지금 조망이 되는데요. 먼저 하봉, 중봉, 천안봉, 제석봉, 장터모, 연화봉, 첫대봉, 세설산장, 연신봉, 칠선봉, 덕평봉, 벽소령, 형제봉 등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역시 우리 길도 너무나 멋있고 좋아요. 예. 너무 멋있어요. 네, 지금 저 최대 세계 최대 미륵북상이 지금 머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중립공원 칠성 계곡과 백성사 서암정사 가는 초입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